안녕하세요. 부산동물병원 이영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양이 치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저희 병원은 치과 진료실인데요. 동물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치과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도 아프면 치과를 가는 것처럼 동물들도 치과가 따로 있는데요. 사람 치과하고 같은 점은 저희가 충치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듯이 고양이들의 이빨을 뽑거나 또는 스케일링하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사람 치과와 고양이 치과하고 다른 가장 큰 점은 사람 치과는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동물 치과,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 동물 치과는 이제 아이들이 그냥 입을 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면 내시경 하듯이 마취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마취전 검사를 하고 안전하게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람 치과에서 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마취전 검사들을 하게 되는 게 일단은 가장 큰 다른 점이죠. 물론 뭐 다른 점도 생기는 질병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 점도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가장 큰 점은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죠. 제가 사실은 이제 고양이 진료를 한 거는 2002년도부터였으니까 한 15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치과만 진료하게 된 거는 한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치과 진료를 하는 고양이들을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마리수를 세어 보니까 환자 수가 한 1,000마리 정도 된것 같아요. 강아지는 치석 때문에 생기는 뭐 이빨이 예를 들면은 뭐 썩거나 또는 여러 가지 치주질환이 많이 생기는 반면에 고양이는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거든요. 강아지하고 사람은 없지만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고양이 만성 구내염이나 그러니까 잇몸에 전체적으로 염증이 다 생겨서 결국은 발치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 흡수성 병변이라고 그래서 꼭 이빨이 녹는 것 같은 그런 질병 때문에 나중에 이빨이 부식이 돼서 결국은 또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제일 많거든요. 요 질환은 강아지하고 사람한테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 치과만 가지고 있는 좀 다른 질환이긴 하죠. 실제로 고양이가 스케일링 하러 왔다가 이 질환들이 발견이 돼서 발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강아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발치를 할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사실은 보호자분들이 제일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발치를 하게 되면 발치를 하면 이제 아이들이 못 먹지 않을까요? 아니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사실은 고양이가 바깥에서 그렇게 야생에서 사냥을 하거나 또는 뭐 뭐를 잡아먹거나 싸움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사료를 먹고 캔을 먹고 이런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치아 자체가 육식동물로 진화해 있기 때문에 아픈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발치를 했을 때 훨씬 더 먹는 데는 뭐라고 그럴까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픈 이빨을 저희도 사람도 아픈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발치를 해서 고양이는 특히나 이빨을 전체를 다 발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보다 훨씬 더잘 먹게 되니까 발치를 해서 이빨을 뽑게 돼서 못 먹게 될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치과만 하는 병원들도 이제 생겨났고요. 또, 저희 병원처럼 치과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병원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어쨌든 저희 병원은 이제 고양이만 하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만 이제 보는 치과는 사실은 아직은 이제 뭐 저희 병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사실은 많이 떨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만 사실은 나눠봤고요. 다음번에는 예를 들면 고양이 양치하는 법이라든지 또는 고양이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됐나요? 네, 인사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